오늘 먹을 것은 밭간의 손만두라고. 이 밭간의 소문난 손만두. 진짜 양 많아요. 여기 속살이 다꽉 찼어요. 새우만두 특히 크기 보여드릴게요. 새우만두. 밭간의 소문난 손만두.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는 고기만두, 여기는 고기만두인데, 후라이팬에 구운 거고, 여기는 김치만두, 이렇게는 새우만두. 새우 엄청 커요. 이건 간장. 맛있게 먹을게요. 고기부터. 고기부터 먹어봐야 돼. 듬뿍. 듬뿍. 진짜 크다, 만두가. 만두. 듬뿍. 듬뿍. 괜찮네. 새우만두. 진짜 크죠? 안에 새우가 있네요. 보세요. 이거 출제 이거 만든 거래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좀 매콤하다. 매콤해요. 이번에 고기구만두. 안에 보여드릴게요. 진짜 크죠?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이 밭간의 손만두는 새우가 제일 맛있고, 그다음 김치, 그다음 일반. 새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숫자를 좀 세보니까 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양이. 맛있어. 꽉 찼어요. 꽉 찼어. 진짜 크다, 근데. 안에 새우 보이세요, 새우? 안에? 아니, 괜찮다.
콧만두. 콧만두. 보세요, 진짜. 이거 스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맞다. 이거 스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제가 구매한 거예요. 예. 네. 제가 리뷰 보고 구매했어요. 왜냐면, 사실, 김치만두도 엄청 좋아하고, 고기만두 좋아하지만, 여기 새우만두를 이렇게, 고추튀김처럼 이렇게 커요. 대박이죠. 이것 때문에 제가 시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커. 너무 크다. 아, 네. 여기요. 여기 박간의 만두. 새우 때문에 시킨 거 맞는데. 와, 일반 김치만두도 엄청 커요. 대박이다. 콧만두, 아, 콧만두, 아, 콧만두. 짜잔, 새우만두. 새우만두에요. 새우가 두세 개씩 들어가 있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아까운 거 같은데. 새우가 두 개. 어머, 어머. 너무 잘 먹었다. 남 시켜 먹어봐요, 진짜로. 새우만두 대박이에요. 박간의 소문난 만두거든요. 네이버 지금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요. 난 진짜 인정할게요. 그냥 렉 다음에 먹고.